마켓 무버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 발언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비둘기파적이었죠.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파월은 또 노동시장의 냉각을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면서 이제 시장은 다가오는 9월 6일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악화하게 된다면 시장은 0.5%포인트 빅컷 인하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시각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는데요. 페드워치에 따르면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시장 참가자가 36.5%로 주말 사이 10%포인트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0.25%포인트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시장 참가자는 한 달 전에 90%가 넘었는데 주말 사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60% 순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8월 마지막 주, 이번 주에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금리 인하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 섹터이죠. 아무래도 자금 조달도 가능해지고 R&D 투자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시행 시에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세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107만 2,222원 선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이번 주에 현대차 주목해보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리스 비용이 감소하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제조업체 자금 조달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대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힙니다. 현대차 오는 8월 28일 이번 주 수요일에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하반기 신규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 이후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은 한국콜마 이번 주에 주목해보자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KBT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로 인해서 고객사의 수주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기존에 활용하지 않았던 콜마 UX와 콜마스크의 화장품 공장 설비를 활용하면서 올해부터 생산 능력을 본격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가이던스를 뛰어넘는 성장률을 유한타증권에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신민영 앵커와 함께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이슈를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네 번째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의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를 픽하셨네요. 네. 네. 삼성전기, 네. 일단은 AI 시대를 맞이해서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주가는 좀 바닥을 좀 질질 기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네. 제가 한번 갖고 나와 보았는데요. 일단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광학통신 솔루션 사업, 카메라 모듈, 그리고 통신 모듈, 그리고 컴포넌트 사업,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같은 이제 MLCC, 그리고 이제 패키지 솔루션 사업, 반도체 패키지 기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2020년까지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기판, 서버용 기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매출 비중을 한 50%까지 확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기판이 뭐 AI 쪽에도 들어가고 전장 쪽에도 들어가고 네트워크 쪽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좀 50%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게 마진율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지난 2022년 10월부터 국내 최초로 이제 양산에 성공을 한 상황이고 또 미국 반도체 업체인 AMD의 이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용 기판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신공장에서 이미 이제 대량 양산에 이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 매출이 현재 2분기부터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해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훨씬 더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내후년에는 더욱 더 실적이 내후년까지 이제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시장이 애매하게 흘러가면서 삼성전기가 좀 부각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14만 4천 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 이미 이제 지난번에 이제 주봉상 20선을 되돌림 없이 쭉 빠져서 내려가고 갭도 어느 정도 이제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반등력이 나오면 최소한 15만 4천 원, 3천 원 정도 구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력이 기본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15만 3천 원, 4천 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지난 7월 15일 날 고점으로 찍었던 17만 원짜리를 넘기는 수준까지도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AMD의 납품 소식이 전해지고 오늘 한 0.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제시해주신 가격 같은 게 현재 구간보다는 7에서 8% 정도 수익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전력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한국전력이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5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적자 폭을 좀 보여주면서 어려웠는데 최근에 뭐 작년에 전기료를 좀 인상하면서 지금 현재는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1조에서 2조 사이 정도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송배전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확대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력 소모가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전력 소모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00기가와트입니다. 100기가와트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아무튼 이것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남시에 있는 지금 이제 뭐 나오는 내용들 보게 되면 하남시에 있는 이제 동서울 변전소 용량이 원래 2기가와트 기가와트였는데 지금 4.5기가와이트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하남시의 시민들이 좀 반대 운동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 부분들이 좀 노이즈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볍게 넘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야가 오랜만에 좀 합의를 해서 송배전 관련해서 28일 날에 변조소 인허가 절차를 대폭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전력망 특별법이라고 이제 뭐 이름을 붙였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뭐 여행을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력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유럽 쪽에 가도 마찬가지고 뭐 동남아 여행을 가도 더 심하고 아무튼 절전 구간이 좀 발생하고 있고 전력이 이제 24시간 제대로 이제 공급 안 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24시간 상당히 좀 좋은 전력 소비를 전력 공급을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전기료가 더 비싼 상황이지.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을 통해서 한국 전력은 이제 돈을 캐시를 좀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겠지만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일반 좀 가정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이제 전기료에 대한 부담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선택적으로 잘 어떻게 복지가 좀 잘 되어서 뭐 한국 전력도 좀 주가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한국 전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 양매수가 이번 주에도 꾸준하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 고점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홀딩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알아봤는데요. 오늘 박수범 대표님이 들고 오신 세 종목 다 보니까요. 금리 인하에 대해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원화 강세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대체적으로 들고 오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박정식 대표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역시나 좀 이제 이슈가 있어서 네. 들고 나왔고요. 일단은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가방 그리고 디어베이비, 에드와라는 이제 세 가지 브랜드를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고 종속회사로 이제 아펙스라는 서비스 운수업과 그리고 디자인 스킨이라는 영유아 매트 소파 놀이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랑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통 수출을 하고 있는 연태 아가방 복식 유한공사 이런 이제 종속회사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연달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최근에 체결을 하였고 또 지난 6월에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인구 전략 기획부를 이제 신설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죠. 거기다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연금, 노동, 의료, 교육, 저출생 대책까지를 포함한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한다라는 이슈가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상승력이 한 번 정도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3년 연속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 올해도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기말 현금성 자산이 400억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 일단은 자사주 신탁 취득 계약까지 체결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보유력과 지속적인 흑자 기조 그리고 성장력을 보유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자산 가치 1715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 1380억 정도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만 잘 나오면 주가의 상승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슈로 조금 장중에 단기적인 상승력이 한번 강력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따라잡기 조금 애매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대로 밀렸어요. 그래서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4,200원 이 가격 이하로 4,13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4,9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히려 시초가보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게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